오늘은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개발한 우수한 제품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오스템은 대한민국 최초의 임플란트 제조사로 연구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는 기업인데요. FDA, CE 등 세계 주요 국가의 품질 인증을 획득하며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인정받은 오스템의 제품,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실까요? 요즘 거울 볼 때마다 치아가 어두워서 좋아하는 커피도 못 마시고 잘 웃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첫인상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밝고 환한 치아. 최근 치아를 밝고 환하게 하는 미백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방법을 잘 몰라서 혹은 이가 시릴까봐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치과에서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 미백 치료에 대한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신에게 맞는 미백제를 사용해서 치과에서 혹은 집에서 편하게 미백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치아 미백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먼저 본인의 치아 밝기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쉐이드 가이드는 미백 시술 전 본인의 치아 밝기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미백 치료 후 치아가 얼마나 밝아졌는지 알 수 있는 기준이 되는데요. 상태에 따라 치아 밝기는 총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약간 어두운 상태부터 매우 많이 어두운 상태까지 단계별로 사용할 수 있는 미백 치료 솔루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치아가 매우 많이 어두운 밝기 3단계에 해당하는 환자의 경우 치과에 직접 방문하셔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치과에서 약 1시간 정도의 시술로 뛰어난 미백 효과를 보실 수 있는데요. 치아가 매우 많이 어둡다면 뷰티스 15를, 치아 시림에 민감한 환자의 경우에는 뷰티스 3을 사용하게 됩니다. 오스템의 전문가용 미백제는 타사 제품에 비해 시린 증상을 최소화했고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안전한 제품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환자는 치아가 매우 많이 어두운 상태였는데요. 뷰티스 15를 이용해 전문가 미백 치료를 받은 결과 이렇게 밝아졌습니다. 어떠세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죠? 다음은 치아가 많이 어두운 밝기 2단계에 해당하는 환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치아가 많이 어두운 환자는 가정에서도 손쉽게 미백 치료를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홈티스라는 제품을 치과에서 처방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홈티스는 젤 타입의 미백제를 트레이로 장착해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주로 잠자는 시간을 활용하여 4시간에서 8시간, 약 2주간 사용합니다. 중간 농도의 미백제이지만 단기간의 치료로 효과를 보기 힘든 어두운 치아에도 효과적인 제품으로 집에서 직접 관리가 가능해 매우 편리합니다. 치아가 서서히 밝아지기 때문에 단기간에 밝아진 치아보다 미백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실제로 치아가 많이 어두운 이 환자의 경우 홈티스를 이용해 가정에서 직접 미백 치료를 한 결과 2주 뒤에 이렇게 밝고 하얀 치아가 완성됐습니다. 제가 좀 게으른 편이라 어디 왔다 갔다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집에서 제품을 사용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치과에서 제 상태를 판단해서 그 어떤 제품이 필요한지를 처방을 해주는 부분 때문에 저한테도 효과가 좋은 제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홈티스는 치과 의사의 처방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다음은 치아가 약간 어두운 밝기 1단계에 해당하는 환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치아가 약간 어두운 환자 또한 전문가와 상담 후 가정에서 직접 미백 치료를 하실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뷰티스 화이트라는 제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젤 타입의 약품을 입에 도포하는 형태로 어디서든지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약간 어두운 치아에 아주 효과적인 제품입니다. 뷰티스 화이트 사용 시 가장 중요한 건 광조사기를 함께 사용하는 건데요. 보다 짧은 시간 안에 확실한 미백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또한 매우 간단한데요. 우선 양치 후 치아의 물기를 모두 제거해 주시고 제품에 동봉된 개구기를 입에 장착합니다. 펜 타입의 미백 제품을 치아에 골고루 도포한 후 광조사기를 목에 걸고 개구기와 결합시켜 전원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광조사기를 착용하고 TV 시청이나 컴퓨터 작업 등
간단한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사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이렇게 하루에 5분씩 3회 사용으로 일주일 만에 밝고 환한 치아가 완성되는데요. 실제로 광조사기를 병행 사용한 고객들의 설문조사에서도 72%의 고객이 치아가 밝아진 것을 눈으로 확인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실제 환자의 임상사진을 살펴볼까요? 뷰티스 화이트로 일주일간 집에서 직접 미백 치료를 한 결과 치아가 이렇게 밝고 환해졌습니다. 광조사기를 병행 사용해야 효과가 더 좋다는 점 잊지 마세요. 미백 시술 후에는 미백 치약을 사용해 치아의 밝기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백 치약 뷰세는 착색물질 제거 성분은 물론 치아 표면을 코팅하는 성분도 함유하고 있어 치아 착색 방지에 큰 도움을 줍니다. 미백 유지를 위해서는 뷰센 7을 사용하시고 미백 효과에 좀 더 집중하고 싶은 분들에겐 뷰센 15와 28을 추천드립니다. 치아가 시리신 분들은 뷰센 H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이처럼 뷰센은 본인에게 필요한 치약을 선택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백 관리하려고 집에서 미백 치약을 계속 쓰고 있어요.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그냥 매일 양치하면서 미백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정말 편하죠. 지금까지 오스템의 단계별 미백 솔루션을 살펴봤는데요. 치아 밝기 상태에 따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어 보다 효과적이겠죠. 전문가 상담 후 본인에게 꼭 맞는 제품으로 시술하시고 밝고 환한 미소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혜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